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 온라인 투자 주식 투자 트레이닝 센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식 기초 강의 20회 나갈 시간인데요. 자, 20회는 투자 심리, 그리고 20회 접어들면서 제가 조금 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다는 마음의 심법을 잡는 부분에 좀 몇 회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21회는 공부를 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다음에 22회는 닥터K의 개인적인 성공담, 실패담 이런 걸 올려놨는데요. 그것을 적당하게 섞어서 오늘은 투자 심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계신 분들 다 1번 눌러보십시오.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새로 보이는 박지민맘이 그 우리 지민맘 맞으시죠?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야, 진수님, 제가 진수님 속마음을 그렇게 믿고는 있는데 참, 알겠습니다. 무슨 사람 돼서 다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생각 안 하거든요. 본전찾기. 아, 그러면 필명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본전찾기가 아니라 희망과 관련되어 있는 필명을 바꾸면 제가 조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찾기라면 내가 실패했다는 게 너무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있으니까 싫어요. 자, 그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람이 안 뜬다. 딴 분 다 뜬다는데, 생각대로님, 오늘. 자, 왜 그런가 몰라요, 그죠? 자, 너무 서론이 길면 또 안 되니까. 자, 눈팅만 하는 거 저는 옥수를 안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원한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그런 것들 다 저는 명상, 그 다음에 심리, 긍정 마인드 이런 거 다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 될 겁니다. 그냥 스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들 오늘 투자 심리하고 관련된 거니까 투자 심리, 그리고 자금 관리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고 안 보고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투자 심리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책 한두 권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것도 안 보셨다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예를 들면 운전 면허라든지 수영을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동영상 강의로 그냥 배운 거예요. 그렇지, 머리를 수영일 경우에 물에 집어넣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번갈아 가면서 내면서 팔을 저을 때 뭐 음파 호흡하면 되지. 발은 적당히 접고.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론이야 뻔하지만, 그죠? 몸으로 직접 물에 들어가서 눈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배울 게 아니라 몸으로 물도 마셔가면서, 그리고 힘들어가면서 배워야,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배워야 제대로 된 수영이 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법이 별 게 없어요. 닥터K가 말씀드리는 기법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3,4 이번에 강연회에서는 10가지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20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의 제가 요약을 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일 올라갈 때 정배열일 때 조건이 그렇습니다. 정배열일 때 20일 위에 올라타면 매수하고
20일 깨지면 손절한다, 내지는 차익 실현한다, 그것만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저번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해볼게요. 여기 올라타면 사고, 그 다음에 깨지면 팔고, 그 다음에 또 올라타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이 나요, 수익이. 왜? 우상향한다는 것은 그런 조건을 수익이 나도록 돼 있어요. 왜? 자꾸 우상향한다는 것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게 우상향이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거 못하겠어요? 20일 위에 올라탔을 때 사고, 20일 밑으로 깨지면 던지는 거. 이거 하면 박스권일 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랠리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랠리하는 순간 전부 만에 다 돼요. 우리 같이 공부 다 했던 부분이니까 일부러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비교적 조금 손실이 있을지 몰라도 그죠? 나머지 랠리하면서 다 만에 돼요. 다 만에 돼. 이런 식으로 랠리할 때 전부 다 만에 된다고요. 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누가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몰랐다면 이거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닥터K 방송에 보면,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 2, 3, 4가 한120몇 강부터 있어요. 그것만 할줄 알아도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기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저처럼. 자, 올라오면 사고, 뭐 내려가면 팔고, 이거 해보시라니까. 자, 2 가지고만 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옆에 3, 4딱 이제 붙여 넣습니다. 수익을 토해낸 게 많잖아요. 이격이 컸을 때 수익이 제법 컸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다니까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뻔히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 룰대로 안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세운 투자 규칙이나 본인만의 기법 있을 거예요. 100%다 지킨다. 7번 눌러보십시오. 100%다 지킨다. 아니, 못 지키는 경우도 많더라. 1번 눌러보시고요. 티처 규이야. 아마 100%못 지킬 겁니다. 100%다 지키신다면 제 강의를 들으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 해나가고 계실 테니까요. 100%못 지켜요. 저도 못 지켜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잘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반성도 하고요. 어저께도 보면 제가 분봉 매매하면서 못 지킨 거몇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잠깐 실전 투자를 수습도 하고 모의 투자도 해가면서 돈을 잃어가면서 그것을 완성시킬 게 아니라 수습,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는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분들 계실 테예요. 지금 아까 본전 찾기님이 아마 본전이 아니니까 그런 필미어 썼지 싶은데, 아니다면 뭐 다행이고요. 자, 본인이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무슨 문제든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식이란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능을 거슬러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고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수익을 남기고 싶은 게 욕심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주식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사서 수익이 나고 싶은데, 이렇게 빠질 때 손해를 보고 빨리 끊을 줄 아는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손절을 할줄 아는 본능을 거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최근에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진짜 막 두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막, 야, 이런 손절한 지 많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손절이 안 돼가지고, 해야 돼. 진짜로. 요즘에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손절 라인 딱 정해진, 매틱 밑으로 빠지게 되면, 손절 라인 딱 정해놓고 매틱 밑으로 빠지게 되면 손절하는 그런 것도 이제 사용을 하니까 좀 낫긴 합니다만,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기계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로직만 약간 컨트롤 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향이고 정배일 때 20일 올라가면 사고 20일 깨지면 판다 라는 로직을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심리가 개입되면 안 되니까. 그 로직을 만들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죠. 아, 수익이 나네, 이래되면 거기에다가, 아, 그래, 수익이 나긴 하는데 토해내는 경우가 많네. 그러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에 보면, 아, 오일선 이런 이격이 크고 오일선 깨지는 이런 언복 나오면, 그러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자. 그걸 또 로직에 집어넣으면 시스템 트레이딩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이상, 뭐 3%면 3%, 아니면 내가 샀던 진입 가격에서 뭐 2%가 빠지면 2% 손절이 나가게 이렇게 딱 해놔버리면 비교적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뵐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심리를 어떻게 하면 잘, 자기가 극복해낼 수 있느냐? 마인드 컨트롤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냐면, 깨질 수 있다. 언제든지 손절은 할수 있는 것이다. 그거 진짜 안 쉬운 말이거든요. 그래, 내 잘해야지, 잘해야지. 이 생각만 자꾸 하지. 언제든지 나는 그래. 투자는 실패할 수 있는 거다. 틀렸을 때는 손절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인드로 자꾸 미리 새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실례를 하나 들자면, 자, 여기 우리, 저는 단톡방이라 안 그럽니다. 팀이라 그럽니다. 팀. 그리고 예전에 실수에 가까운, 말로 잘 하지도 않았지만, 뭐, 올수 있도록 해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표현은 안 정확하다 싶고, 별로다 싶어서, 초대한다. 같이 한다. 같이 공부하자. 한 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표현한 단톡방 잘 없을걸요? 그 단톡방을 개설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다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그냥 능동적이기보단 수동적으로 그냥 뭐 종목 하나 주면 받아갈까? 그런 내지는 큰 주인의식 없는데 저는, 가능한 한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의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시 채팅 날리는 거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성향을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같은 팀원들이 아주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보는 좀 눈은 있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 또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그래서 각자의, 직업을 통한 내지는 인생, 궤적에서 전문 분야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제가, 살려서 리포터로서의 역할도 조금씩 부여를 하고 그럼 능동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상당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가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저께 손절 한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더 가라 그랬어요, 제가. 왜? 손절은 이렇게 저점이 깨지니까 그 앞에 트레이딩을 왜 제가 했는가 하면 여기가 여기 인근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제법 꼭대기거든요. 여기. 자, 이렇게 밀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양봉이 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위에인데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그널대로 하락할 때, 자, 여기 이런데 분할 매수가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전이 있죠.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면 되는데 어저께 푹 빠져버렸어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대부분 여기서 손절했어요.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 들어가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보합이에요, 보합. 거의. 43,970원인가 이런데 농담삼아 큰일 났다 30원 빠졌다 이러고 막 농담했는데 자 깨졌으면 대부분 사람들 그냥 눈을 돌립니다 대부분 왜? 아유 깨졌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그널대로 해야 된다 무조건 이것이 빠르게는 여기서 끊어내도 됐으나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시그널 그러니까 매도의 시그널로 생각한 부분은 여기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더 밑에 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손실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부분에서 로스 것들을 다 자율적으로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또 매수 타이밍이 오면 저는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 시그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채팅방 여러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가 맞다 싶으면 본인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이 투자 심리하고도 관계 있다는 거죠. 자, 손절 한번 하고 나면 대부분 그 종목 쳐다도 보기 싫어서 잘안 보는 경우 많아요. 이게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은 크루드 오일로 모의 투자하면서 분봉 매매하는 걸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수도 없이 손절하고 수도 없이 진입을 합니다. 왜? 시그널대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시그널 맞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건 기술적인 것도 좀 포함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벌써 오르막 좀 올랐는데, 몇백은 올랐잖아요. 그죠? 몇백은이 아니라 1,000원 올랐어. 그러면 못 따라간다고, 여기서. 그러나 이게 위에 가격을 주더라도 오히려 확인, 이렇게 추세 돌려내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훨씬 낫다는 게 닥터케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추가 좀 됐고. 자, 내일 만약에 장이 좀 돌아선다. 그러면 순환매적인 면에서 건설주가 만약에 좀 돌아선다면 충분히 여기가 단가이기 때문에 손해본 거 충분히 많이 된다 보거든요. 자, 간단하게 이거는 가외인데 예측을 해보자면,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가 한 3일 올라갔어요. 좀 비실비실 하면서라도. 여기부터 하면 상당히 올랐어요.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이트 제법 올랐어요. 자, 이 기간적인 면이나 순환매적인 걸 봤을 때, 자, 첫 번째 날은 제가 GS건설 순환매가 성공했어요. 성공. 그러나 연속적으로 하루 이틀 더 가야 그게 수익이 확 나는 건데, 그냥 바로 순환매가 돌아섰었어요. 이쪽으로. 자, 내일 정도는 조심스럽습니다만, IT 쪽은 조금 한번 눌러주지 않을까. 그것은 장을 딱 열어보면 알아요. 이쪽을 살짝 눌러가 시작하면, 그날, 내일은 IT는 좀 쉬어간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주가의 위치도 그렇고요. 더 올라가기엔 부담되거든요. 위에 볼린저 밴드도 누르고, 밑에서 올라온 폭도 좀 있고,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IT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실제로 차익 실현 좀 했던 분들도 계시고. 자, 이제는 모양이 이런 거 나오면 알아서 차익 실현하십니다. 알아서 던졌습니다. 갑니다. 여기서 91,000원대에서 다 많이 던졌어요. 야, 뿌듯한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과 달라졌을걸요, 그런 게. 분봉 매매를 같이 보시면서, 아, 이렇게 깨지니까, 닥터K가 분봉 매매 하는 거 보니까, 말로만 하는 것도 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닥터K 분봉 매매 하는 걸막 지켜보셨거든요. 와, 빠지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라 하되, 알아서 그걸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1,000원을 안 토해내는 겁니다. 그쵸? 1,000원이면 1%에요, 1%. 그죠? 1%좀더 되죠. 9만원이니까.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메이저인 메릴린치가 뉴스에 나왔죠. 0.5%의 수익을 가지고도 계속 수시로 사고 팔고 하면서 매매 차익을 챙긴다고요. 여러분들 너무 중장기 그렇게 연연하시면 안 돼요. 중장기로 가는 게 당연하나 중간에 매수매도 시그널을 무시하라는 게 중장기 투자가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 이번에 3번 눌러보십시오. 중장기 투자라는 게 중간중간에 매매 포인트를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매 시그널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비건이야. 밥 먹을 때만 본능적이었어요. 아이고.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 그때까지 내려올 때 산다 했는데 다음날 더 내려가 막상 팔면 올라가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저도 실수 진짜 많이 해요. 최근에 매매를 좀 방송한다고 많이 안 했더니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해놔놓고도 막 흔들려요. 해외 선물 한번 흔들리면 끝이거든요, 끝. 아, 제가 실수했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치에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들을 했으면 수익이 훨씬 편하게 난다는 거를 같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간다 치죠. 중장기로 우리가 관심 많은 셀트리온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중장기로 갈때 닥터케이가 어디서 사라 그럽니까? 그죠? 지금 투자 심리하고 다 관련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또 기법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라탔을 때 약간 눌렸어요, 여기. 그죠? 여기서 따라가도 되고, 약간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0일을 이렇게 깨는 제법 크게 상승했잖아요. 목표치란 게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 이상 갔어요. 그리고 5일선을 이렇게 이탈하면 가볍게, 왜 아직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너무 심하게 꺾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던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뭐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챙겨가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보는 사람이라서 안 챙겼다 싶시다. 여기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20일 깨진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밑으로 이만큼 내려가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급격하게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95,000원에서
11만 5천 원이면 2만 올랐지 않습니까? 2만 원이면 작습니까? 20%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 달 안에 큰 수익인 겁니다. 그리고 매도를 했다면 다시 매수 시그널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겁니다. 20이 올라타면 살 수 있는데 상당히 좀 고점이긴 고점이에요. 어쨌든 시그널대로 했다면 여기서 매수하고 깨지면 또 손절하고 그 다음에 20 올라오면 또 들어갔다 치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상당 수익이 이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시그널을 다 잘 따라야지 이걸 기본 아주 정석적인 기본 나머지 거기서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어쩌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이 어쩌고 이런 걸 이제 다 하는 것이지 그거 말고 기본적인 캔들만 가지고도 이런 데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데서 팔아야 될까요? 냅둬야 될까요? 목표치만 봐도 벌써 목표치 나왔네. 슈팅 걸렸네. 슈팅. 그죠? 11만원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칩시다. 11만원에서 여기 대충 15만원이면 4만원 아닙니까? 4만 다음에 얼마입니까? 19만원 아닙니까? 여기 위에 슈팅이거든요. 여러분들 눈을 대충 봐도 나오잖아요. 비율이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네. 슈팅 목표치 이후에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푹 떨어지면 여기 돈 많은 김여사님 오셨습니까? 한번 봅시다. 돈 많은 김여사님 계시면 1번 그분이 저거 적용했어요. 저를 비슷한 거 그래가지고 위에서 잘 먹고 나왔어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의 산업인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기서 팔아먹었대요. 안 팔면 어떻게 되죠? 다 토해내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올랐거든요. 상한가 갔어. 상한가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쭉쭉쭉 치고 와야 돼. 상한가 다음에 기본이 그래요. 흔들흔들 하길래 흔들흔들 하면 던지라 그랬어요. 잘 던졌다고 챙겨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안 던졌으면 절반 이상 토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밑으로 꽂힐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잘못하면 손실 구간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확실한 매도 시그널이겠지만 전일 벌써 척척척 챙겨갔어야 돼. 전전일 하고 왜 아래 윗골이 막 달고 이러면 안 되거든. 조건에 안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하면 쭉 강하게 치고 하는 게 정상이지 흔들흔들 하는 거 정상 아니거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되시죠? 와, 저 진짜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야 저래 됐네. 대체적으로 그래요. 주가라는 게 크게 위배되지 않아요.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진짜 개별 이상한 줄 말고는 이런데 챙겨야 되는 거죠. 절반 내진 3분의 1은 챙겨야 돼. 왜? 아까 하고 틀린 말 있습니까? 갭으로 여기서 떠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윗골이 다는 것부터 벌써 좀 삐리했지만 용서해 주자고요. 그 정도는. 그런데 갭 떠가지고 시장은 어떻게 된다? 위로 붕 떼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대밀렸어요. 그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 뭐 떠오면 거의 다 던져야 돼. 거의 다 던져야 돼. 일부 진짜 한 10% 물량 정도 빼고 왜? 뭐 이러다가 좀 더 들고 가볼 수 있으니까 밑에서 잡았다면 좀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눌려주면 이런 데서 다시 재매수 가능하니까 매도 시그널 진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심리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제 기법이 잠깐 들어갔는데 인정하자니까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언제든지 틀리면 생각했던 거하고 방향이 틀리거나 내가 세웠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나는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마인드를 자꾸 가지셔야 돼. 그거 안 쉬워요. 진짜 안 쉽습니다. 지혜스러운 사자니까 좀 떨먹떨먹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시장도 안 좋았거든요. 그러나 닥터 K는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자 434 왜? 시장이 약간 턴하고 있었거든요. 턴하는데 얘 안 죽고 시장이 빠지는데도 턴하는 거 보고 외국인 들어왔잖아. 외국인 그죠? 보입니까? 이런 거 다 판단하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순환매적인 거 봤을 때 IT 한 3일 갔다면 다음 순환매 충분히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흔들림에 비해서 크게 안 빠졌다. 물론 여기 고점에서는 좀 빠졌지만 지지될 만한 저점이 있고 60일을 깨긴 했으나 리바운드 한번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밑으로 다이렉트를 깨고 나면 또 손절. 저 그랬어. 또 손절하자고. 손절 사인 넣으면
그거 겁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되지도 않은 걸 하면 안 되고요.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배팅을 할 만하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왜?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비교적 경험이 작은 분들보다는 잘 하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심리적인 부분 항상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는 좀 하십니까 하고 제가 좀 올리기도 했는데 닥터K 그 인터넷이 아니라 유튜브에 채널에 들어가시면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공부할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공부할 게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제가 많이 해놨거든요. 실제로 밤새도록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새벽 3시 잠을 안 자요. 저도 진짜 잠 안 자지만 진짜 너무 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재밌어요. 왜? 사람이 모르던 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본인들이 실패에 쓰라린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 이런 걸 잘못했구나 이런 걸 모르고 했으니까 참 문제가 있었네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상당히 기분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닥터K가 셀트린 삼행진 닥터K가 책임진다 자 이 방송 폴더 있고요 오늘의 주식시장 있고요 주식 기초 강의가 이랬습니다. 닥터K 노래하는 거 보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되고요. 닥터K는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공지사항 같은 거 여기 올려놨고요. 나머지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볼 수 있어요. 야, 니 말로만 그래 하는데 니 좀 하나? 하면 수익공개 39일치분에 수익공개돼 있고 그것은 여기에 똑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앞부분 며칠은 뺀 것부터 시작돼 있거든요. 거짓말 행긴 있는지 없는지 눈 부릅뜨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부 다 올려놨어요. 하나도 편집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주식 기초강의 이걸 모두 재생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딱 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쭉 1편부터 쭉 되거든요. 여기만 셔플 사용 안 하면 됩니다. 셔플 하면 마음대로 막 넘어가는 거니까 쭉 그냥 드라마 보듯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우리 아이리스 이런 거 만약에 옛날에 볼 때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도록 봤거든. 주말에 몰아놨다가 우리 IPTV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 벌거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때만 밤새도록 보면 그거 다 보거든요. 20m 이런 거 왜 20시간만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130m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2-3시간 하면 자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말 곧 다 오잖아요. 도전해 보십시오. 아마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닥터K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1회 2회 3회 4회 순서도 신경 써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분명히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닥터K 설명할 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중간에 그러면 보고 있는 와중에 뭐 피보나치 자꾸 이야기하던데 그게 뭔가 싶으면 찾아가면 돼요. 여기 한 20m 보면 있어. 27회인가.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뭐 엘리에트 파동 요약 중간중간에 요약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 서머리 요약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딱 먼저 보고 탁탁 보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라.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공부할 건 천지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분이 시청 중이네요. 자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닥터K 방송하면 한 분도 없을 때 많았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폈을 때 눈에 들어와야 제가 방송하는지 알고 한번 쑥 들어볼 거 아닙니까. 자 닥터K가 여러분들 셀트리온으로 여러분들한테 서서히 이제 좀 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치볼까요? 자 이 세 번째 딱 나오네요. 그죠?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슬슬 눈에 이제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조금 나오고요. 근데 주식 치면 안 나와요 아직. 한번 치볼까요? 제 컴퓨터라서 어떨지 몰라요. 주식 한번 치볼게요.
거의 안 나올 거. 요거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 컴퓨터니까 이렇게 좀 뜰 수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이거 제 거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SNS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닥터K가 무료 방송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무료 주식 방송 중에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왜?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무료로 이렇게 4시간, 5시간 안 해요. 그 사람들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 무료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자신 있다고요. 같이 한번 맞짱 떠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니 눈 딱. 그게 제 방송 모토인데,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내가 눈물 흘려봤으니까 힘들어서 10만원, 20만원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부는 좀 하고 싶고, 아, 누구한테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코치를 받고 싶은데, 그냥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안 해줘요. 아침에 한 시간씩, 그 중요한 시간에, 아침 황금 같은 시간에 한 시간씩 잡아주니까 여러분들 좀 도움 되실걸요, 아마? 도움 됩니다. 왜냐하면 닥터케이 경험치가 13년이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물 옵션에 대한 경험치가 12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대체적으로 확률이 높게 잘 잡아내요.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별로 안 틀렸을 겁니다. 개인이 달라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이.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오늘 보면 코스피가 0.34% 하락한 반면에, 자, 코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진 줄 알아요? 마이너스 1.72. 뭐 바이오가 어떻고 저떻고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만큼 달라들면 안 돼요. 외국인 패대기 쳤잖아요. 그러면 더 빠져요, 더 빠져.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를 건축하면 콜 옵션 개인이 사면 안 된다, 그런 거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최근에 이렇게 계속 쭉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1시간이지만 32분이면 지금 1시간이 아니고 32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위에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SNS로 닥터K를 홍보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도움되고 저도 더 열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채팅도 좀 읽어보고 1교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2교시는 종목 상담 할 테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다면 내일로도 끊어서 하는 한 있더라도 제가 메모해놓고 챙길 테니까요. 종목, 그 다음에 매수 시점, 단가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그 다음 비중 이런 거 올려주시면 2교시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갑니다. 자, 방송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잠시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